일단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전에 있던 개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 여기저기 묶어놨어요. 왜요?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주모에. 여기요? 예, 고놈에 있어요. 지금 고양이가 난간 밑에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3, 4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식이 이거 끈을 장난치네. 엄마 걸자. 아빠도 괜찮아. 저 네. 굴어서 부절. 오, 그렇다. 어. 야, 인사 넘어가야지. 어? 그냥 간다고? 이제 목을 걸기보다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안전고리 걸듯이 어깨랑 목이랑 이렇게 걸어서 최대한 빨리 올리고. 꼭 한 번만에 하셨네요? 와, 저는 와서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진짜 구조 시간은 채 3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 구출이 막 끝났고 또 바로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십니다. 카페 뒤편에 있는 농지라고 하는데 어젯밤에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 두 마리를 그곳에 묶어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이제 유기했으면은 처벌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도 이제 동물학대로 해당하기 때문에 유기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일단은 현장에 보시면 개밥그릇도 있고 물그릇도 있고 집도 있고 한 거 봤을 때 아, 안녕하세요. 파란색 창고요? 네, 창고 안에 마치가 10마리가 있었거든요. 10마리요? 강아지가 창고 안에 뭐 열댓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전에 있던 개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는 거기 닥치고 땅에 먼저 쓰는 땅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놓고 여기서 지금 강아지 다수가 지냈던 곳입니다. 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개털도 여기저기 묻어 있고요. 개를 이렇게 함부로 묶어 주시면 안 된다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약 한 3년 전에 이 근처에서 개지옥 사건이라고 좀 애니멀 호딩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당사자인데 다시 개를 수집했어요. 지금 이분이 개를 놔둘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주변 이곳 저곳에다가 개를 계속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얘들이 유기견으로 신고가 된 애들인데 일단 견주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은 없고 이제 여기저기 개를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께서는 뭐 몇 해 전에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셨다고 해요. 자, 보시면 풀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드기가 지금 많이 붙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육안상 확인은 되지 않는데 톨 속에 진드기가 아마 많이 붙어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반려견용 진드기 기피제가 되겠고요. 이번에 여기 촬영을 하면서 국보사이언스에서 이 진드기 기피제를 아주 많이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좀 뿌려주고 싶은데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풀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게 진드기가 많이 있을 텐데 아유, 아, 저 머리에 진드기 있다. 진드기 보이시죠? 진드기가 여기서도 보이는 거면은 좀 엄청 큰 건데 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뿌려주고 가야겠다. 괜찮아, 내가 뿌려줄게. 옳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진드기, 진드기. 숙여봐.
진드기 있잖아. 아, 이거 살인 진드기죠? 아, 살인 진드기입니다. 이게 몸에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봐봐봐, 귀 봐봐, 귀. 괜찮아. 귀, 이쪽. 아직 진드기가 많이 붙진 않았네요. 예상한 대로 역시나 진드기가 있었고요. 이거 아마 뿌리면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좀 뿌려주고 갈게요. 괜찮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기분 좋아. 옳지. 옳지. 이게 화물에 묻혀도 진드기가 깊이 하긴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냄새 어때? 괜찮지? 됐어, 됐어. 옆에, 옆에. 그쪽에.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옳지, 옳지. 좋아, 좋아. 얘는 아까 저한테 으르렁거렸거든요? 만지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쏟아야 재밌는데.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이 국보사이언스에서 후원한 제품이 되겠고요. 워킹 시그널, 리플레시 시그널, 무무스 가드 플러스액이 되겠습니다. 사람 기피제, 반려견 기피제, 반려견 탈취랑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거. 밑에 거 이거 가짜 박스 아니고요. 다 들었습니다. 구름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 갔을 때는 원룸은 뭐 거의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온통 쓰레기들과 오물들과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구름이가 입구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완전 깡 마른 상태로 앉아 있었고 당시 눈을 봤을 때 벌써 좀 백탁 현상이 많이 보였었고 한측 안구는 좀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의 돌출이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구조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갔고 양측 시력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벌써 녹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안구가 거의 다 녹았다. 아마 추후에는 적출을 해야 된다. 시력이 없는데 왜 안구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시력이 없는 부분이 녹내장에 의해서 시력이 상실된 부분이라서 눈이 뒤에서 다 녹았었습니다. 고통이 엄청 심하죠. 사람으로 치면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고. 네. 너 보이지? 어?